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김포에 위치한 바로 몬터리움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곳은 이제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크고 멋있고 무섭게 생기고 희귀한 그런 생물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호주페어라는 그 친구를 오늘 야교를 하는 날인데 그 먹이도 특이하게 먹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귀여운 물고기거든요. 한번 가서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 곳이죠. 자, 이제 이 편을 한번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야, 벨루가 인형부터. 아, 여기 파충류도 엄청 많네. 오, 비어디 드래곤.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비어디 드래곤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이 친구도 맞다. 이 친구도 호주산의 도마뱀이죠. 와, 여기 보면은 레오파드랑 알다보라 육지거북이, 그다음 방사능 육지거북이 뭐 이렇게 있네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또 뵙네요. 아, 지금 오, 너무 이쁘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개선이 됐죠? 사실 저희한테는. 이야, 엘리게이터 가는데 지금 배가 엄청 큰 거 봐서는 광채가 장난 아닙니다, 저 친구. 야, 우선은 이쪽은 다 본 곳이니까 한번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호주페어다. 우와, 귀여워. 여러분, 지금 얘네가 지금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리를 쓰는 것처럼 바닥에서 막 걸어 다닙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호주페어가 페어인 이유가 네. 얘네가 페어업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람처럼. 그래서 호주페어라고 하고요.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페어예요. 아, 네. 그쵸. 네.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서 공기 먹고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물에서 놀다가 호흡이 필요하면 또 올라오고. 와. 하는 거죠. 근데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이런 대형어 키우시는 매니아분들은 이제 호주페어를 되게 이뻐라 네. 해요. 생긴 것들 이제 되게 순둥순둥하고. 네. 이제 유일하게 핸들링을 해볼 수 있는. 아, 그래요? 네. 네. 아, 얼핏 보면은 약간 우파루파 아니면은 뭐 개구리 올챙이 같이 맞습니다. 생기기도 했고, 여기 보면은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 다리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하죠, 얘들? 지느러미죠. 한 그냥 지느러미라 하죠? 네. 얘네를 오늘 야격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한번 그 먹이 되게 독특하게 먹이신다면서요? 이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보통 사료, 네. 이제 미꾸라지 주는데, 이 친구들 이제 젖병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젖병이요? 네, 젖병. 에이, 물고기가 어떻게 젖병을 먹어요? 잘 먹더라고요. 어, 귀엽다. 얘네 물고기도 이쁘네. 네. 이러면 손 먹나? 네, 손 물리면 아파요. 얘 무슨 물고기죠, 얘네? 오란다입니다, 오란다. 아, 오란다? 네, 벌써 올라오네, 호주페어 봤다가. 오, 뭐야, 네, 귀여워. 오란다. 아니, 근데 손가락 조심해야겠다, 네, 얘네. 호주페어는 이게 빠는 힘이 되게 세가지고. 네. 사람 손 절대 물리면 안 되십니다. 아, 그리고 치악력도 세죠? 엄청 셉니다. 자, 무튼 한번 밥을 먼저 먹여보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네, 맞죠? 그렇게 해보고 하겠습니다. 야, 좋아요. 네. 자, 이제 부장님이 밥 챙기러 갔거든요. 그 사이에 빨리 물 이용권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로나 있고요. 여기 아이스팟이라고 하죠. 이게 아마존에서 잡히는 물고기인데 식용으로 많이 쓴다고 해요. 제가 나중에 아마존 가면 한번 잡아볼 라인인데 베스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와, 심지어 여기 상어도 있네. 블랙딥 샤크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네들을 건전지에 하면은 이제 상어들이 머리를 휙 돌려가지고 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폭스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랑 블루탱이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클리너 시림프, 말미잘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불가사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피라루쿠, 이제 우리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피라루쿠, 페루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세고 귀하다고 알려져 있는 피라루쿠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오거든요. 제가 빨리 부장님 오시기 전에 빨리 해볼게요. 일렬로 종대로 서봐라 빨리. 와, 진짜 왔어. 아니, 얘들아,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오늘. 아니, 이거 미꾸라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아. 오, 밥 줘봐도 돼요? 역시 센스 있게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 올게요. 부장님 오시기 전에 바로. 이거 깜짝이야. 와, 지금 크기가 대략적으로 보이시나요? 여기 몇 마리 정도 있어요? 제가 수고로는 3마리 이상은 있어요. 오, 너무 많다. 애들이 입 벌리고 막 와요. 이거 뭐예요? 아, 미꾸라지. 미꾸라지인데 엄청 크죠? 아, 이것도 먹이를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호주페어 먹이고. 네네.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좀 학습을 시켜가지고. 오, 뭐예요? 네, 이거 젖병이에요. 아, 요거요, 요거. 이거는 이제 소형 관상어들 먹이로 주는 비트, 사료인데. 아.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 번씩 급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먹는 거구나. 네. 밥 좀 먹여보고, 그 다음에 약욕 한번 해볼게요. 부장님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이 젖병을 주면은. 네. 사실 이 금붕어 친구들이 엄청 와요. 네. 근데 일단 이 친구는 다 먹을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 얘네도 젖병으로 먹어요? 얘네도 잘 먹어요. 아, 진짜 오네? 네, 막 빨아 먹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근데 얘네는 힘이 좀 약하네. 힘이 약합니다. 이제 호주페어 한번 먹어주면은 네네. 금방 사라지거든요. 아, 오, 왔어요, 왔어요, 그렇죠? 왔어요. 네. 자, 우와. 먹어라. 아,
아 미치겠다 이거 뭐야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진짜 웃기다. 아 저도 한번 줘봐도 될까요? 자 여기 한번 여기 줘볼게요. 야 요거 있는데 이거 먹어볼래? 일로 올라와 올라와. 오예 왔어요. 옳지. 자 먹어봐. 오야야야야. 아 귀여워. 얘네가 엄청 세게 빨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추배를 팔려고 그냥 어느 정도는 힘을 주네요. 아 야야야. 와 진짜 군붕어들 깡패다. 깡패. 오 야야 빤다 빤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실제로 와서 이렇게 먹거든요. 뻑뻑하잖아요. 잘은 못 먹어요. 와 근데 물고기가 우선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너무 신기한데. 야 우선은 재밌는 거 봤어요. 근데 잘은 못 먹어요. 사실 이거를 그냥 얘들 그냥 재미 요소로 한번 줘보는 거고 얘네들도 바라니까 주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를 이제 피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볼게요. 네 냄새 맡고 올라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 물려주면은 네. 한 5분 10분 오물오물 씹어 먹어요 혼자. 아 오물오물 씹어 먹어요? 네, 씹고 뱉고 씹고 뱉고 반복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푸르륵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몇 번 씹어요 입에서. 귀여워. 한 번에 삼키지는 못하고. 아 실제로 호주 페어는 여러분들 굉장히 고가종의 물고기면서도 생김새나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여웠고 물강아지라는 별명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들 사육하시거든요. 아 저도 나중에 이사하면 한 마리 키워봐야겠습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강추드립니다. 자 이거를 연결해서 물을 옮긴 후에 호주페어를 옮길 겁니다. 먹이는 구충제를 보통 많이 먹이시기도 하고 약육 같은 것도 하시는데 이따가 한번 보면은 기생충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료라든지 다른 용품들에서 아니면 다른 생물들에서 이제 물에 유입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사람도 구충제를 주기적으로 먹듯이 얘네들도 구충제라든지 약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아직도 먹고 있네. 자 물을 옮겨놨고 이제 호주페어를 한 마리 뺏어 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호주페어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죠? 얘네 미터급으로 커져요. 엄청 큰 애들은. 아 미터급까지 커져요? 네. 얘가 진짜 얘도 미터급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아닌가요? 살짝 됩니다. 아 살짝 됩니다. 야 귀여워. 이게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딱 퍼져 있는 강아지 같잖아요. 이게 그 매력이에요. 아. 아, 아 여러분 오죽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다. 아가야 가만히 있어라. 가시죠. 제가 둘째 가져갈게요. 야 여러분 지금 호주페어를 제가 한 마리로 옮겼어요. 와 근데 진짜 크고. 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옴니쿠어라고 해서요. 네네네. 생충을 잡아주는 이게 약이에요. 아 지금 약육시키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충이 좀 나오더라고요. 충이요? 네 기생충이 충인데 아 이 옴니쿠어가 이제 외부 기생충도 잡아주고 내비도 잡아줘요. 근데 보통 이렇게는 몇 분 정도 하나요? 보통 이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체마다 다른데 농도나 이제 상태 따라 네네. 야욕을 하는 시간이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도 아~ 예,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키우는 물고기들 아니 기생충이 있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고 비슷하게 따라해도 되는데 아마 이게 용법, 용량 이런 거 잘 보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보고 좀 특이하게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육사님 혹시 기생충이 있으면 보통 어디 쪽에 많이 있어요? 충은 아무래도 이제 얼굴 네. 쪽에 많아요. 이제 아가미 쪽 안쪽에 새엽이라고 해서 아가미 안쪽에 이제 사이사이 많고요. 네. 아니면 안구 쪽에도 되게 많아요. 아 눈에도 있기도 해요? 네, 눈에 이제 외부 기생충이나 내부 기생충 같은 것들이 특히 외부 기생충이 이제 눈 쪽으로 야곡을 하면은 네. 튀어나오는 게 보여요. 아 진짜요? 아, 오늘은 과연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주페어를 좀 자세히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막 되게 점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눈은 귀엽네요, 애가. 눈이 사람 눈이에요, 거의. 땡글땡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호주페어 이제 비늘이죠. 여기 보시면은 비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고 굵은데 보통 물고기들은 이런 비늘 사이에도 기생충이 되게 많대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얘 뭐야? 아, 옆에 있었구나. 아, 이 힘이 장난 아니다. 아 분리 잡혀갔어. 아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이물질은 뭐 둥둥 떠다니기는 해도 딱히 뭐 기생충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옮겨서 꺼내서 옮기려고 하고요. 네 그래도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시 넣어주려고 합니다. 건강하네. 역시 정기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니까는 좋은 것 같아요. 어 도망가. 튄다 물 튄다 얘들아 도망가라.
아.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직원분들이나 부장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해요. 아, 귀여워. 아, 수고하셨네요. 아, 이제 두 마리 더 남았네요. 두 마리, 네. 이야,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아는 그런 파충류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와, 나일 모니터. 와, 얘네 진짜 넘사벽이다. 자연에서 만나면 몸이 전체가 근육이어서 여러분들 맨손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 발톱에 살 다 찢기고 피가 엄청나고 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왔는데 또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다브라를 가까이 들어가서 오일도 발라주고 한번 이거 한번 통째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잘 먹죠? 잘 먹습니다. 아, 나이스. 야, 여러분 이게 이제 알다브라라고 해서, 와, 진짜 크다. 악수 한번 해볼까? 오요. 알아보고 오는데요, 정부련님? 얘 혹시 몇 살 정도 된 친구들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는 40년 이상 된 친구들이에요. 아, 저보다 형인데? 네, 엄마 아빠도 됩니다. 와, 진짜 4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에버랜드 동물원 가면 거기도 큰 애가 있는데. 우와. 우와. 아, 이게 쪼개지는구만. 하루에 이런 호박을 몇십 개를 먹습니다. 몇십 개요? 네. 보이시죠, 저기 옆에 큰 애들. 저 형들이 더 크네. 네. 이 친구도 큰데 옆에 있는 형들이 더 큽니다. 자. 오우야. 실제로 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육지거북이고, 첫 번째가 갈라파고스인가? 맞습니다. 갈라파고스. 그런 갈라파고스라는 그 섬에 사는 그 육지거북인데. 자, 그러면 이거 알아서 먹으라 하고 저희 오일 한번 발라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옆에 가서 한번 쪼그려 앉아볼게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코코넛 오일인데. 네네네. 한 번씩 등갑에 발라줘요. 왜냐면 이제 밖에 한 번씩 나가는 방학성도 하고 하는데, 햇빛을 이제 마실 때 코코넛을 발라주면은, 네, 검은색이 진해져가지고 코코넛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일광욕 얘기하신 거죠? 봤을 때. 아, 얘 식물 아니에요? 네. 아, 부장님, 네. 귀여운 실수. 네. 자, 한번, 네, 한번 발라줘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진짜 많이 먹어요. 와. 그냥 비벼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오, 이쁘다. 네. 자, 여기 보면은 반짝반짝 이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나이테라고 하는데, 1, 2, 3. 오, 얘 진짜 수십 년 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산 사이즈가 더 커질 예정이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커지잖아요. 네. 머리는 안 발라주죠? 네, 등갑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 나도 오일 마사지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요. 오늘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너 여기 발라줄게, 여기. 콧구멍도 발라줄게. 아, 귀여워. 야, 보이시죠? 오일 바른 거북이, 안 바른 거북이. 자, 이곳에서 이런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어휴, 귀여워라. 되게 귀엽다. 안 물어요, 그리고 심지어. 눈도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키우면서 가장 매력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수많은 파충 중에서도 뭔가 좀 교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직접 만져줌으로써, 네, 사람을 막 뭐 헤아려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네, 물지도 않잖아요. 와, 가만히 있고. 최고인 것 같아, 최고. 근데 깔리면 아프긴 하겠다. 와, 발톱도 되게 귀엽네. 오우요. 네. 이제 움직이는구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굉장히 크고 희귀한 동물들을 함께 봤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괴물처럼 큰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저는 호주페어가 가장 이쁘고 저평을 밥도 먹인 게 신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